응? 응, 뭐냐고? 손 줘, 손 줘, 손 줘, 손 줘. 두 손 줬어요? 안녕하세요. 밥씨 채널이에요. 오늘은 제가 그, 이거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치즈, 갈릭, 버터, 토스트. 이걸 만들어 봤어요. 정말 그 저희가 요즘에 대부분 간단한 걸 만드는데 간단하면서도 이거 정말 맛있어요. 맛있고 또 그게 뭐 복잡하다고 또 모든 맛있는 음식은 아니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거 만들어 봤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라 그랬더라? 민트. 그리고 이거는 로즈마리예요. 아, 제가 이름 몰랐는데 로즈마리예요. 제가 그 샐러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스파이시 넣고 샐러드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중국의 국제교회 거기에서 샐러드 이렇게 할 때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이름 몰랐는데 저희 사진 찍으신 분이 이게 로즈마리라고 알려줬어요. 맞아요. 이거 제가 심은 거예요. 이 로즈마리, 그다음에 민트, 그다음에 여기 깻잎. 깻잎까지 심었어요. 그리고 나팔꽃도 심었어요. 왜? 그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동요 있잖아요. 아빠하고 나하고 심은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만든 뭐 근데 제가 그 나팔꽃도 심었거든요. 그리고 채송화도 심고 봉숭아도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나팔꽃도 열리기 시작했고 채송화도 열리고 채송화도 꽃이 피고 그리고 코스모스도 아주 환하게 코스모스. 저는 코스모스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은 저는 원래 좀 사람이 좀 간단하거든요. 제가 나는 이렇게 복잡하게 뭐 생각하고 뭐 누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이게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람을 항상 헐뜯으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 할 거야. 저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스모스를 너무 좋아해요. 8잎의 코스모스 아주 간단하고 그 단순한 그 코스모스를 그래서 코스모스도 심었는데 제가 이제 그 아침마다 올라가서 제가 봐요. 이 꽃들을. 그리고 코스모스하고도 얘기하고 채송화하고도 얘기하고 또 나팔꽃도 피었어요. 저희는 그 영상 찍을 때 이렇게 그 음식 만드는 게 포인트고 그 음식만 했는데 또 그 뭐 데코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예쁘다 그랬고 저희가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선하고 이거 좋네요. 민트. 제가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 예스. 너무 맛있어. 릴리에요. 맛있게 됐네요. 갈릭 버터 치즈 브레드. 진짜 맛있네. 이거 애기 먹으면 안 되죠, 그죠?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애기 좋아. 릴리도.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엄마가 심은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네. 너무 맛있다. 네, 오늘은요, 제가요, 갈릭 치즈, 버터, 토스트, 브레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 릴리한테도 제가 간식 하나 주고요. 릴리도 먹방. 버비, 이리 와. 버비, 빨리 와. 어비 이리 와. 엄마 간식 줄게요. 아야 예뻐요. 엄마 뽀뽀해줘요. 예스 여기있어요. 야야야. 아니 기다려. 손 줘. 두 손 줬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슨 나팔꽃, 봉숭아, 채송화, 그 다음에 그 코스모스, 그 제가 심은 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수다를 떨고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